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 황금동에 이제는 확실한 물건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약 1년 4개월 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 건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28억 원에 나와 있었는데 금리 인상의 여파로 7억 다운하여 21억이라는 아주 좋은 가격으로 나와서 다시 재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먼저 원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실거래 신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4월에 땅을 12억 7,500만 원에 매입하셨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허가 면적이 150.99평이고 실면적이 160평입니다. 실면적 160평 곱하기 평당 건축비용 500만 원을 한다면 건축비용만 8억입니다. 원가가 20억 7,5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격 조정 조금 더 한다면 분명한 원가이기에 확실한 물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언급해드렸지만 오늘 영상이 업로드되면 앞전 영상은 내려야 하기에 길더라도 그때 내용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건물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코앞에는 한금중학교와 한금초등학교 위치하고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는 대구명문고등학교죠.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 역시 역세권입니다. 지상철 3호선 한금역까지는 570m, 어린이회관역까지는 640m 거리로 양쪽 역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대구 엑스포선, 대구 4호선이 수성구민역까지 연계되어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상가는 상가 이용객이 많아야 리스크가 없는데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한금역 힐스테이트 1차가 182세대, 2차가 229세대, 그리고 호반 스밋 골든 스카이 아파트가 823세대로 오늘 건물 인근으로 1234세대가 재건축, 재개발로 배후 인구가 늘어날 곳입니다. 거기에 입주할 입주민들, 자녀분들 분명 있을 거고요. 자녀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당연 입학과 전학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오늘 건물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학교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로 앞으로 상가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마 손잡고 휴대폰 가게로 또 엄마는 부티샵으로 자연스레 발길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이미지에 1층 상가 중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여지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 입점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나가고 공실로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차고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외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 전면 보시면 3면 모두 1, 2층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건물은 8m 8m 코너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8m 그리고 우측으로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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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3면 모두 롱브릭 타일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톤에 스타크 플렉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우측 쪽에는 또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문은 직급 판넬, 그리고 4층 부분에도 보시면은 직급 판넬로 이렇게 사용해서 건물도 아주 좋아서 이렇게 믹스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파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상가문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져 있어요.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다가 공실로 지금 현재 비워둔 상태라고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아이스크림 가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 그리고 코너 부분에 기도평 가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역시 80만 원, 그리고 부티샵 역시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에 이렇게 입점이 완료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들어있는데요. 보증금 1000에 160만 원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은 포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억 9천에 15만 원, 그리고 투룸은 보증금 1억 4천에 10만 원에 이렇게 입주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4층과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인세대 역시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2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어느 건물 주차장 쪽으로 또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왼쪽 8m 도로 쪽에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와 보시면은 어느 건물 좌측으로 주차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건물 현관 도화로를 열고 들어가면 3층과 4층 주거 부분에서 현관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2층 상가는 보신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2계단을 통해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상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면부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왼쪽 부분에는 스타코 블랙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제 나가서 조금 저도 놀랐는데요. 얼마 전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올라 보니까 이렇게 상가가 나갔는데요. 여기에는 또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또 생겨나는 배우 인구가 많아지는 곳이라서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는 또 다른 업종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초등학생들 또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학교만 또 입학을 해도 휴대폰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손을 잡고 아마 휴대폰 가게에 또 휴대폰을 사러 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또 언급했듯이 학부모님들 또 여기 애기들 바래다 주고 또 여기 부티샵이기 때문에 부티샵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우측 공간에 현관문이 있는데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도어락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오시면은 4채널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복도 벽면 쪽에는 전체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롱브릭 색깔도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색상과도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8인승 제품이 설치가 되었고요. 오늘 건물 사용승인이 2022년 4월달입니다. 그래서 최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역시 옥상 부분은 주인세대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재촬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4개월 전에 또 주인세대 비워져 있을 때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들어서면 정면에 삼연동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4칸짜리 신발장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삼연동 주문이 자동문입니다. 터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좌측으로 보시면은 정남향 쪽을 바라보는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보시는 것처럼 페인팅으로 전체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페인팅이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아토피 있는 자녀분들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내 집 앞에, 거실 앞에는 막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일조량과 조망권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전체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에도 에어컨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11자형 싱크대가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비스코프 냉장고 3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장까지 이렇게 미리 갖추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면형 식탁이 이렇게 벌써 대면형 식탁이 갖추어져 있고요. 대면형 식탁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넓은 장과 굉장히 많은 수납장들로 수납 공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넓은 싱크볼,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는 환기창, 환기 습기 전혀 걱정이 없고요. 왼쪽으로 또 인덕션,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후드. 자, 그리고 싱크대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약 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탁기 들어올 때도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전은 세탁기 수전과 밑에 보시면은 애벌 빨래 할 수 있도록 또 수전을 두 개 더 뽑아 놓으셨고요. 수전 옆으로 보시면은 워터건을 미리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또 상호가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보면은 굉장히 넓은 테라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역시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안방도 역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과 조망권이 굉장히 좋고요. 안방 바로 앞에 보시면은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에 테이블 하나 놔두시고 밤에 대구 시내 야경과 앞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도 보시면은 강화 유리로 이렇게 테라스도 굉장히 멋지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안방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팬트리 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넓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도 안쪽에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욕실에도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샤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3연동 중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복층이라고 이제 설명드렸듯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계단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외욕실도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쪽에도 안방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샤워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욕실을 지나면은 또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으로 이제 또 올라가서 복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애기들 전혀 위험하지 않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아파트 평수로 약 60평대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복층에도 거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방 하나, 그리고 우측편으로 또 방,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더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을 보시면 애기들 서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구성을 굉장히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공간에 수납장을 짜서 애기들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 복층 이제 거실 부분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왼쪽으로 샤시를 전체 이제 미리 짜 두셨어요. 밖에 잠깐 비춰드리자면 남는 공간, 옥상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대구 시내 야경과 전망을 볼 수 있게끔 테라스 공간을 짜 두셨고요. 이 공간에는 넓은 창호를 다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층 거실 쪽에도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와서 또 방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은 분들도 오셔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붙박이장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방 역시 작지 않은 방으로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복층에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방방마다, 거실과 방방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복층에서 3베이 구조로 이제 나오는데, 자, 방과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거실, 그리고 또 다른 방, 3베이 구조로 정남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남는 공간이 있는데 아직 불은 이제 켜지지 않아요. 이 공간에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배관을 다 빼두셨다고 하니까 화장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주유세대 화장실이 3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층 제가 분위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고요. 또다시 밖으로 나가서 오늘 건물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채광창과 이제 여러 개의 창을 빼두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굉장히 환하게 일조량이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청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외에 3층에 포름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직접 거주하면서 또 2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 거실 굉장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바로
뒤편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11자형 주방이 이렇게 또 수납장 많은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 많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토피 걱정 없이 거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인세대 분위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렸고요. 내려가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 확인하셨고요. 오늘 건물 남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남쪽으로 또 계단실에는 통창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단실도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룸과 투룸 등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1호 포룸이고요. 포룸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보시면 3칸짜리 화이트톤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상현동 중문, 그리고 왼쪽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나는 이제 복층이 싫다 하시는 분,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복층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룸의 주인세대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거실이 바로 나타나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한금중학교, 영상 초반부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금중학교 운동장이 바로 앞에 보이고요. 자, 넓은 창으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일조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포룸 역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왼쪽으로 보시면은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방으로 이동도 해보겠습니다. 자, 방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방 쪽에 보시면은 또 우측에 보시면은 베란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또 넓은 창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도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자면 이 공간은 보일러실과 또 세탁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란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건조대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작지 않은 방으로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온 건물 포룸의 안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LED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빙 돌아가면서 무드 등까지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안방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인세대와 마찬가지로 안방에는 팬트리 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내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포룸에도 화장실이 두 칸이에요. 자, 제가 들어왔던 상현동 중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정면에는 거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중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이제 안방, 그리고 우측으로 방이 두 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기역자형 싱크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형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쪽에 후드는 이제 안쪽에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후드, 그리고 싱크볼, 넓은 싱크볼,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포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바로 옆에 투룸도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투룸이고요. 투룸 왼쪽에 보시면은 반칸짜리 신발장, 3칸짜리 신발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3면동 주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투룸은 들어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은 거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방, 방 하나, 이제 거실 하나, 대구에서는 이제 이걸 보고 투룸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투룸 우측에 보시면은 벽걸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베란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 쪽에 보시면은
건조대 그리고 바로 우측을 보시면은 세탁기 그리고 보일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한쪽 벽면에 싱크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대 왼쪽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그리고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 쪽에 보시면은 방에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도 닦지 않은 방으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제 부부 신혼 살림하기에도 뭐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삼면동 중문에서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사이즈도 수성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투룸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3층에서 2층 내려가 보면 오늘 건물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층 복도 쪽에는 2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빠져 있지 않아요. 1층에서 말씀드렸던 왼쪽 계단실을 통해서 2층 상가 세입자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거와 상가는 확연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예매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상가 3가구와 투룸 1가구, 포룸 1가구, 주인 세대 1가구로 전체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1.2제곱미터, 구단위로 75.98평, 건물 연면적 499.16제곱미터, 구단위로 150.99평, 사용승인 2022년 4월 7일 사용승인이 되어 있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28억에서 7억 다운하여 21억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 12억, 보증금 4억 9천, 인수금액 4억 1천, 월수입 625만원에 은행이자 58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까지 임대가 완료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인세대 거주시 인수가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우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날 한금동의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